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배우 남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만남 너무 기다렸어요, 여러분. 와, 정말 우리 같은 남씨. 어, 맞아요, 맞아요. 남씨, 남씨.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배우 남지연 씨 소개하겠습니다. 와. 아, 안녕하세요. 중학생 때, 중학생 때였죠. 너무 연기를 잘하는 아이가 있어서 아유. 너무 만나고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났어요. 네, 공원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그네 위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예요. 와, 심지어 내가 갔는데 문제집 풀고 있었어, 계속. 그랬어요, 저? 어, 제가, 아이고, 덮었어야지, 이 녀석아. 그때 더 기억나는 거. 그 당시 선덕여왕에 출연했을 때 어린 선덕의 이효원 씨 아역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발성이 좋았어. 그랬더니 근데 만났는데 너무 애기애기한 조그만 목소리여서 어머, 근데 왜 연기할 때 목소리는 달라요? 그랬더니 이 꼬마 남지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기억 안 나는데? 어, 뭐라 했어요, 저? 연기를 할 땐 복식호흡을 하고 진짜요? 어머! 진짜 조금 힘을 줘서 얘기해서 톤이 달라진다. 오. 나는 정말 야, 쟤는 이게 가끔 이제 어렸을 때 만났던 분들을 이제 다시 만나거나 하면 이제 저는 기억 못하는 재밌는 썰을 들려주실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추가됐어요, 하나. 두 파트너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고 장나라 그리고 남지연 같이 두 있는 투샷이 너무 좋았고 피윤 씨랑 러브씬 쟤네들 왜 저래? 지연이랑 왜 저러는 거야? 아, 약간 그랬는데 네. 피윤 씨 그거 사과하고 갔거든요. 아, 오빠 사과했어요? 사과했어요. 무엇을 사과했나요? 오빠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술을 먹고 그러면 안 됐지만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지승현 씨가 지금 굉장히 유명한 짤 있잖아요. 그 너무 사과. 재밌잖아요. 그거 네. 진짜 무슨 말이에요, 배우들끼리? 사실 저도 몰랐어요. 선배님이 한 10화쯤에서 이제 은경이랑 이혼이 결정되고 뒤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메이킹 영상이랑 그런 거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진짜 열심히 찍어주세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지승현 선배님 썸네일로 대국민 사과 영상이 뜬 거예요. 와, 아이디어가 이런 분들이 콘텐츠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지승현 선배님이 실제로 진짜 좀 유머러스 하시거든요. 너무 찰떡으로 그걸 소화를 하신 거예요. 뒷풀이 때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그것까지 왜 잘하세요? 막 이러면서 저희 안에서도 너무 재밌는 그거였어요. 다른 인터뷰에서 보니까 네. 극 중에 한 변호사가 남지연과 싱크로율이 엄청 높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저희 작품 같이 하신 감독님,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까지 전부 다 유리가 남지연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쭤봤거든요.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냥이라는 말이 사실 제일 많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유리가 입 빠른 소리를 하잖아요. 생각은 뚜렷한데 아직 융통성이 부족한 캐릭터여가지고 은경이나 우진이나 은호만큼 주변 시야가 넓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 사람이 화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 방향성이 옳은 방향으로 향해져 있잖아요. 그게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뭘 해도 미워 보이지 않고 쟤는 그냥 정석대로 그냥 떠박떠박 하는 애. 좀 정의로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당황스럽지만 맞는 말은 또 하는 것 같네? 하는 그런 거. 근데 저는 진짜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더 클수록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본인도 어른이에요, 이제. 이제는 제가 그런 위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진짜 주변의 도움으로 잘 컸네. 약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아, 그럼 배우 남지연 이번 좋은 어른 누구였어요? 진짜 대체불가의 1번은 부모님이고, 엄마랑 저는 20살 때까지 일을 같이 했으니까. 그렇지. 일을 안 했어도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을 사람인데, 사실 일을 같이 하니까 더 압도적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전 어리니까 또 더 모르니까 더 싸울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 다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게 되게 없었고 엄마한테 느끼는 거 따로 아빠한테 느끼는 거 따로 이렇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집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화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굉장히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쵸, 그쵸. 고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이 커다란 갈등으로 이제 따로 이혼을 한 이혼 가정인 자녀의 역할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유리가 이혼팀에 가기 싫어했던 마음을 너무 이해하긴 했어요. 자기가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거를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는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혼팀에 가기 싫었던 걸 거예요. 아니 근데 장나라 씨가 결혼을 해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맨날 하고 이혼을 딱 걱정 정말 선배님은 이제 그 남편분이랑 연락도 되게 자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잠깐의 통화나 아니면 이제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카톡을 하시거나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얼굴에 표정이 있으세요. 남편분과 연락할 때. 아 진짜? 네. 해사해지는 표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근데 이런 작품을 찍다 보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땠어요? 그렇게 아직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서른인데? 아직 그냥 제일 같지. 근데 올해에 초에 저희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발자국 가까워졌지. 그리고 아직 저의 엄청 절친한 친구들은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랬구나. 아직 이제 실감이 잘 안 나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지. 이 정도지 어땠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고 뭐 바라는 게 있다거나 하는 게 되게 없는 편이어서 오히려 저는 진짜 진정한 좋은 이제 상대방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오히려 정말 어릴 때부터 남다르더니 이런 생각을 하시다니 엄청나십니다. 아니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해석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진다면 극 중에서 남편이 나의 10년 이상 곁에 일한 비서와 바람을 핀 그래 조금 더 나가서 이거를 비서가 아니라 절친이라고 생각해요. 친구, 친한 친구. 잠깐만요. 내 남편과 바람이 났어. 아니 그랬어. 그러면 남편과 절친 중에 누가 더 미울 것 같아? 누가 더 죽이고 싶을까? 아유 둘 다 똑같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둘 다 인생에서 아웃시키는 게 아주 현명하십니다. 둘 다 손절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시 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네. 조금만 더 참으면 한 1년은 살아야 돼. 아 네네네네. 근데 이 사람 정말 그진데 바로 헤어져도 돼.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1년 참을 거예요 아니면 바로 아웃시킬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 100억! 아 위자료? 위자료는 최대가 5천 원. 알아 내가 그걸 모를까 봐. 오케이 그치. 1년 기다려야 되나? 그럼 제 생각에는 그냥 빨리 손절하는 게 나을 100억을 포기한다고요? 저는 근데 저 그대로예요? 지금 없어. 그대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혼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역시 우리 한유리 변호사. 우리 한유리 변호사 정말 똑똑합니다. 그 정말 한유리 변호사는 모두가 사랑했고 배우 남지연의 인생에서도 한 기억에 남는 챕터일 거예요. 그렇죠. 한유리한테 한마디를 해준다면? 유리야 잘 크자. 잘 크자 한유리 화이팅. 유리가 아는 친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격려를 제일 많이 해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 POC가 그 얘기하고 갔어요. 아니 그 오빠 많이 얘기하고 갔네. 많이 얘기하고 갔어. 너무 귀엽게 살림 노하우와 이 팁을 알려준다면서 네. 꼭 보라 그랬어요. 너무 귀엽다고. 제 생각엔 여동생 렌즈가 장착된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현장에서 이번에 막내였으니까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전부 다 자식 귀엽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있으니까 지연이가 그 자취
꿀팁이 되게 많아요. 원래도 눈이 큰데 되게 약간 반짝반짝하면서 되게 신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되게 귀여워요. 사랑스럽고. 그래서 드라마 끝나고 이제 쉬어요? 뭐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는 아직 막 마지막 방송 같이 보기로 했어서 그럼 기다리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겠다라는 이제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홍보는 그렇게 많이 해봤자 뭐 이틀 3일 그치. 정도면 끝나니까 그것만 남겨두고 사실 다른 일상은 약간 올스톱? 올스톱? 처음으로 해봤어요. 근데. 아 진짜? 근데 저는 드라마 할 때도 운동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꾸준히 하다가 이제 끝나면 일주일 일과를 다시 그냥 세워놓거든요. 왜냐면 그 시간 다시 잡고 하는 것도 되게 에너지 소비가 되니까. 계획적인 사람이네요. 저는 그게 되게 일상으로 돌아오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끝나자마자 일주일 스케줄은 어땠어요? 운동 하루에 두 번. 하루에 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차승원 씨는 하루에 두 번 한대. 이번에 선배님 살 엄청 많이 빼셨더라고요. 작품 때문에. 그래서 루틴으로 하면 제 운동을 보통 두 개를 하니까 필라테스랑 PT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필라테스 샵에서 요가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 수업 요가로 해서 그 그룹 수업 따로 하고 필라테스 일주일에 두 번, PT 두 번. 그리고 뭐 그런 그룹 수업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돼 있고 피부과 같은 거 아 다니는구나. 네 그럼요. 그래서 관리 같은 거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놓으면 벌써 한 3일을 썼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제 보통 주말은 그냥 빈 상태로 놔두고 그냥 뭐 집안일 하거나 제가 고양이 키우니까 고양이 넓어거나 그런 되게 평범한?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하는 그런 그 일상을 일상으로 돌아가요. 아니 근데 이 회사가 배우 남지연의 첫 회사잖아요. 맞아요. 내년이면 10년. 어머 진짜로? 네, 21살 때 들어왔으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개인적인 대화랄까?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회사에 자주 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대표님도 회사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돌아다니더라고. 항상 밖에 계세요. 그리고 중간에 또 저랑 같이 오래 일한 이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사님이랑 대표님은 항상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뭐 이사님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올해 들어와서 대화가 자주 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연이는 남자친구가 없어요? 남자를 어디서 만나냐고 물어보는데요. 제가 설마요. 아니 그건 약간 이제 유머 같은 거죠. 왜냐면 이제 대표님한테 제가 하는 유머 중에 하나가 소개해줄 사람은 있으세요? 어 그랬다면서 이제 그냥 좀 저는 항상 연예계 생활도 하고 그냥 학교 다녔을 그것도 그치. 있으니까 잘 이거를 분리를 잘했죠? 저는 진짜 거의 반반 생활이 그렇게 걸쳐져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저는 소개팅도 해봤어요. 어 진짜로? 네, 대학교 다닐 때 저는 그냥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구나. 네, 해봐야 된다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방학 때만 거의 일을 했잖아요. 그 이유도 뭐 엄마가 뭐 현장 학습, 야간 자율 학습, 뭐 수학 여행, 뭐 그런 거 다 해보라고. 야간 자율 학습도 해봤어요? 아역 출신이? 방학 복충 수업도 전 다 들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1, 2등 했구나, 반에서. 그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럼 어떻게 공부, 잠깐만. 갑자기 공부 비법으로? 이제 너무 공부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일단 자기가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어야 돼요.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보고 머릿속으로 떠오를 수 있어야 진짜 외우는 거예요. 대본 외우듯 책을 외웠구나.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양부터 다르고 그 대본은 말처럼 사실 쓰여져 있어서 잘 붙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공부할 때 쓰는 그런 텍스트들은 그런 게 하나도 고려되어 있진 않은 거죠. 그건 본인이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럼 공부를 더 해서 박사과정 막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것도 하나 비하인드가 있는 게 그러니까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대학교를 갔을 때 이제 저도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그 저는 과도 제가 가고 싶은 과를 철학과. 갔으니까 심리학과. 심리학과. 그리고 엄마도 처음에 입학할 때는 잘 맞으면 대학원까지 가고 가자. 싶으면 가라 했어요. 학부 다니는 거 보시더니 안 가도 되겠다. 근데 저도 안 가도 될 것 같다. 학부 생활마저도 불태워서 너무 배울 거 많게 재미있게 잘 지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근데 일상생활에 친한 친구도 있지만 연인 친구도 있을 거 있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바다 씨랑 친하다고. 바다는 진짜 정말 원래 고등학교 친구예요. 아 정말로?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베베의 수작인 이 바다 씨고요. 제가 별승이도 생방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다를 고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그때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도 춤을 이미 추는 상태였고. 둘이 어떻게 친해졌어요? 같은 반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학생회를 같이 했어요. 바다를. 아니 심지어 학생회 됐어? 네. 와. 고등학교 때. 그래서 바다는 무슨 부장이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 본인은 무슨 부장이었어요? 전 총무였어요. 와, 또 계산을 잘해? 아니 그때 그 학생의 그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저한테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예인인데? 배우인데? 상관없었어요. 뭐 그냥 일반 그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회장하는 친구랑 부회장하는 친구만 괜찮으면 저는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름만 총무부장이지 그 보좌관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 둘 사이에 중립국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이게 그거구나. 이제 네. 사실 촬영장에 가면 보호를 받는 본인이 주인공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원이라고 쳐요. 그럼 오프된 일상에서 남들을 이렇게 보좌해주는 와 훌륭한 사람이네. 그랬네요. 그래서 그때 그 바다 씨를 만났군요. 그때 그래서 학생회를 꾸려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난 거지. 아니 그러면 그때 그 친구는 정말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때도 너무 잘 쳤어요. 그때 제가 그리고 여자 고등학교 출신인데 근데 그때도 키가 크고 되게 마르고 팔다리 길고 그래서 저희도 다 팬이었어요. 바다에 아, 축제 그랬구나. 같은 거 하면 춤 춰주고 하고 안무가로 활동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퍼 머리 나가고 나서 주변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바다는 수퍼 왜 안 나갔는데? 아, 이거였대. 그래서 본인 설명했구나. 나는 모른다. 그건 바다의 선택이고 나는 모른다. 이제 수퍼2를 나간 것도 사실 그게 원래 되게 비밀이래요. 팀 크루 소개 영상이 뜨고 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친구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올려주면서 얘들아 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진짜? 아니 이번에 저 뉴진스 한이랑 MC를 같이 맡았다고. 아, 네 맞아요. 근데 아직 뭐 만나거나 한 건 없고 근데 저도 시상자로는 많이 참여해봤는데 진행자로서는 처음이에요. 야 데뷔 이후 처음이구나. 그리고 저도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가수고 하니까 또 같이 할 생각에 그러니까 조합이 새롭잖아요. 부담이나 그런 것보단 좀 기대되고 설레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나 정말 계속 나 혼자 이게 감정에 취해서 너무 왜요? 애기가 성인 돼서 만난 느낌이라서. 아, 좋죠. 아, 그래요? 굿파트너 정말 화제작이고 정말 잘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한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률이 잘 나오는 게 요즘 정말 힘든데 보시는 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결과거든요. 이제 저희가 언제나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언제나 똑같은 결과로 따라오진 않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만큼 이제 보신 분들한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는 드라마고 끝까지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은 좀 약간 사심이 가득했고 너무나 즐겁고 기대됐던 인터뷰라서 진짜 그 꼬맹이 어쩌면 좋아요. 제 생각에 술 먹으면서 하면 기자님은 또 새로운 썰이 호로로로 나오실 수도 있어요. 왠지 감회가 새로우니까. 남지현 씨의 또 다른 연기 정말 기대할 테니까 앞으로 계속 열심히 계속 연기해 주세요. 네 그럼 여기서 이번 주 낙낙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재밌었어요. 지연아 저기가 왔다. PO가 문자가 왔어. 뭐라고요? 우리 복주머니 지연이 잘못했대요. 복주머니는 나라 선배님이 만들어주셨어. 아 지연 씨 얼굴을 보면 이렇게 복주머니가 보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주머니 스타의 심장을 두드리는 낙낙한 인터뷰 심장을 두드리는 낙낙한 인터뷰